자, 79페이지 맨 앞에 있는 구급 모델은 말 그대로 핵심만 딱 간단히 매번 해볼게요. 응보형주의 사상을 초점을 한다. 응보형주의 하면 잘못에 상하는 만큼의 엄중하게 처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부정기형이나 이런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가석방 같은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기형을 부과하고 형기에 맞게 딱다꽉 채운 후에 출소를 해야 된다. 이런 방식이고요. 그 대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비인격적이고 관리나 질서의 통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일단 오늘날 교정의 목표인 범죄자의 재사회화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모델이 의료 모델입니다. 의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는 환자야. 그리고 치료의 대상이고 완치될 수 있어라고 판단하는 게 의료 모델이에요. 그러면 환자로서 치료가 된다면 이 환자를 어떻게 객체로 파악을 하죠? 그리고 이 치료 과정에서 교정기관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 참 다행인데 잘못돼서 또다시 재범을 저지르고 들어오게 된다면 이 모델은 실패했다라는 정의 모델의 비판을 받기도 하고 광범위한 재량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요. 자, 의료 모델에서는 자, 이거 한번 체크만 좀 해보죠. 아, 요 앞부분. 예, 3번 의료 모델의 1번 내용 중에서 첫째 줄 보면 기존의 시각과 달리 결정론적 시각이다라는 말 나와 있죠. 예, 요게 바로 이게 응보형주의 시각이라면 이건 결정론적 시각이고요. 결정론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예, 실증주의 얘기하는 거죠.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로 구분한다면 실증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질과 환경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결정이 됐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로서 치료의 대상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객체로 취급하고 교정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치료가 되면 빨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기형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과 정반대라는 거 유의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맨 끝에 내용의 맨 끝에 줄 보면 알렌이라는 사람은 의료 모델을 강조한 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고요. 알렌 이런 것도 시험 지문에 나온 적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비판은.